저는 영화 스물에서 차치오 역을 맡은 김호빈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영화 스물에서 생활력만 강한 놈 강동우 역을 맡은 투표미 준호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아, 예, 안녕하세요. 저는 영화 스물에서 김경재 공부만 잘하는 놈을 맡은 강하늘입니다. 가장 부끄러운 순간을 함께한 20살 새 친구의 그 사랑, 우정 그런 것들을 그리는 뭐 성장기 코미디 자체 발광 코미디 영화입니다. 네. 항상 얘기하는데 남자친구보다 자기 꿈을 더 사랑하는 여자가 지금 바쁜 여자. 네? 바쁜 여자. 멋진 여자인 거죠. 커리어 워먼인 거죠. 네. 멋진 여성. 근데 남자친구랑 함께할 시간이 적어도 괜찮아요? 땡큐. 아니. 저도 이제 말이 잘 통하고 그런 여자가 좋은데 저는 항상 데뷔 때부터 얘기를 했던 게 스칼렛 요한슨. 참, 스칼렛 요한슨이랑 말이 잘 통하기는 쉽지 않을 텐데. 예. 저는 이 모든 조건들을 다 갖춘 분이 참 좋아요. 하나 추가한다면은 전 좀 웃는 게 예쁜 분이. 네. 대부분의 대사들이 그랬고요. 하기 어려운 대사가 한 마디가 있었는데 그거는 여기서 좀 말씀드리기는 애매한 상황인데. 역두 문자입니까? 예. 조금 야한 뭐 그런 말인데 정말 상상하지 못하는 대사일 거예요. 아마 영화를 보시면 저 대사였구나 한 번에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초반에 저도 약간 좀 육두문자 쪽 뭐 육두문자 아니면 육두문자 쪽과 살짝 야한 쪽이긴 한데요. 제가 처음으로 이제 카메라에다 대고 욕을 해본 순간이어가지고 이상한 쾌감이 있긴 그동안 저는 맨 처음에 대본을 보고 이게 당연히 이렇게 가진 않으시겠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대로 가시더라고요. 주사는 특별히 없어요. 다들 너무 딱 정직하고 나이스하고 올바르고 아 제가 조금 마시고 들어가도 푹 자다가 나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이제 마셨는데 저 진짜 스물이 너무 행복했거든요. 그래서 숙소 앞에서 너무 행복하지. 예. 스물 사랑해 막 이러고 막 소리를 막 질렀어요. 다 나와 막 이러면서 막 내가 막 보고 싶다 이러면서 막 소리를 질렀어요. 막 그래가지고 그래서 감독님이셨나 이렇게 문을 열고 대답도 해주시고 창문 열고 대답도 해주셨는데 그날 이 자리를 위해서 전주 시민 여러분께 정말 죄송의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. 정말 제가 정말 경솔했고 그때 20살 때는 열심히 지냈던 시간인 것 같아요. 제가 너무 어릴 때부터 모델 일을 꿈꿨었고 20살 때 모델 학과를 들어가면서 너무 행복했어요. 제가 내가 몇 년 동안 원했던 공부 이제 드디어 할 수 있구나 싶어서 사실 학교 다니면서 뭐 캠퍼스에 대한 낭만 같은 것들 그런 것도 뭐 없었고요. 뭐 학교 동기들이랑 술자리도 열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거의 나가지도 않고 연습 많이 하고 수업 많이 듣고 과제하면서 되게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. 저도 우빈 씨랑 비슷한 생각이에요. 저도 20살 때 이제 데뷔를 막 했으니까 진짜? 그때쯤에는 진짜 정신 없었어요. 사실 보통 20살에는 어떻게 지내는지 뭐 학교 혹은 군대 다 이렇게 지내는 걸 잘 모르고 있다가 사실 데뷔한 지 이제 8년 차가 되고 이제 이번 이 작품으로 좀 그때 내 20살은 어땠나를 좀 돌아보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. 지금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딱 20살 때는 이제 뮤지컬을 하고 있었어요. 근데 그 뮤지컬이 20살 초반에 연습이 들어가서 시작해서 21살 초반에 끝났어요. 공연이 한 작품을 했는데 그래서 그 작품에 모든 저의 스몰이라는 추억이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. 네. 20살이라고 하면은 그 누구나 거쳐온 시기고 또 그 나이 자체가 뭐랄까 나쁜 쪽으로든 좋은 쪽으로든 굉장히 설레고 재밌는 나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. 뭐 사실 30살이 되나 40살이 되나 어떤 살아가면서 겪는 시행착오나 이런 것들은 비슷한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어떤 나이가 된 시작하는 단계인지라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그런 풋풋함들이 또 재미도 있을 것 같다. 후! 네, 진짜 큰 새로운 출발? 큰 도전인 것 같아요. 그야말로 스물이네요. 그렇습니다. 예. 네. 대박 기운이 스물 스물